오람찬 하루 일을 얼싸 좋다 기밀병 신나는 어깨춤 충성 고민 상담 전문 캐스터 이재영 이지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군 체육군의 선수들의 고민을 들어보지 말입니다. 첫 번째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군체육부대장 박진우입니다. 2년 전에 우리카드 박진우 선수. 네, 맞습니다. 아, 그때보다 목소리가 늠름해진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아, 감기 걸리면 늠름해지는군요. 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녁을 앞두고 있는데 팔다리에 근육이 안 붙어가지고 너무 소금쟁이같이 보여가지고. 아, 소금쟁이?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체지방만 좀 늘어나고 경기에 필요한 팔다리에 근육은 안 붙는다? 네. 제가 느낄 때는 약간 PX와 뇌무실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아, 그 PX에서 좋아하는 음식은? 그 치킨. 아, 치킨! 그러니까 저 팔보다는 이제 배 쪽에 살이 붙는 건데 아침 구보를 하지 않습니까? 구보할 때 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군가를 부르고 하면 굉장히 군살이 빠질 겁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우리 박준 선수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가요? 어떤 선수가 두 번째 고민 상담을 의뢰했는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군체육부대병장 전명선입니다. 원래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재검을 받아서 현역으로 갔다는 열혈 사나이. 이건 사실 제가 좀 부끄러운데요. 네, 왜요? 사실 뭐 저에게 있어서는 혜택이죠. 군대 가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행운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야,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사실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전병선 선수를 보고 기감이 되는 정말 멘트예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는 고민이 눈이 좀 작은 게 제가 콤플렉스입니다. 잘생겼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시야가 좁은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뭐 전병선 선수의 눈이나 제 눈이나 토끼 객긴인데 눈 작은 사람들이 마음이 넓고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을 수가 있어.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네. 1월에 제대해서 복귀를 하면 이민규 세터가 어디 공격수를 줄지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 상대 서브 눈을 쳐다봐봐. 작은 눈의 전병선은 나에게 보낼 건지 딴 사람한테 보낼 건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성공 아닙니까? 체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눈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행복한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상담 해드릴 건데요, 오늘.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국군체육부대 병장 정동근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좀 비교적 어린데. 네네. 벌써 병장이에요? 네, 벌써 병장입니다. 와, 일단 군대는 좀 빨리 간 편 아닌가요? 빨리 간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갔다가 의무를 다 마치고 와서 또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네, 다른 선수들보다 좀 손이 좀 작아요. 네. 이렇게 공격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손에 잘 안 맞죠. 이건 사실 이종경 해설위원님이나 이상열 해설위원이 고민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또 제 입장에서는 혹시 배구공을 줄이는 건 어떨까요? 아, 배구공 사이를 줄인다? 네. 그러면은 다른 손 큰 사람들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군대에서 학식과 지식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우리 정동근 선수 너무 감사하고요. 떨어지는 낙엽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 관리 잘하셔서 1월에 KB 스타즈의 핵심 선수로 더 거듭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국의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민간인 군인까지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별에서 온 고민은 계속 됨지지 말입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냈다. 충성!